번아웃은요,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.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. 자기 위로. 네. 스마트폰 방전됐다고 이런 바보 같은 스마트폰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. 아유, 내가 널 너무 썼구나. 꼽아줘야지 하는데 스마트폰도 아끼면서 우리 마음은 뭐 뭐 뭐라고 하면 더 지치게 되거든요. 그거 중요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없나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진짜 그게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많은 주부들 또 엄마들 뭐 이런 분들 되게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어떻게 하면 마음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애를 써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. 그러니까는 충전하는 방법. 마음은 뇌와 몸을 함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몸을 움직여주는데 네. 마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네.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너무 막 뭐 오늘부터 술, 담배 다 끊고 그냥 60분씩 한다 그러시면 100% 며칠 안 갑니다. 네. 그래서 하루 10분 사색, 요것부터 시작하시기를. 평생 요것만 하셔도 됩니다. 사색. 네. 사색. 그럼 사색하면서 걷기 하니까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하실 수 있어서요. 그냥 멍 때리며 걷기로 바꿔보면. 멍 때리며 걷기. 네. 멍 때리기 잘 하시나요? 네. 아, 도인이시다. 멍때기. 네. 보통 이거 처음 멍 때리려고 그러면요, 다 어디로 빠져드냐면요, 잡념으로. 저는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네. 커피도 마시고, 혼자 진짜 그런 걸 잘해요. 책 한 권 들고 가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. 아, 훈련이 돼 계세요. 그래서 충전이 될 때 찾아오는 느낌이 자유로움입니다. 아, 내가 좀, 내가 해야 될 일,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에서 약간 떨어지면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 하루 10분이라도 요 충전 장치를 돌릴 수 있는 훈련이 되면 그게 나한테는 여행 간 거랑 똑같은 느낌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핸드폰이니 뭐니 다 꺼놔야 돼. 그래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산책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10분만 하셔도 좋습니다. 10분 산책. 네, 10분 산책. 산책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?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을,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하늘, 자연, 뭐 사람 이런 거죠. 산을 먼저 보는 거죠. 와, 봄하늘 끝장이다. 자연도 느끼는 거죠. 야, 이제 완전 봄인데. 네, 사람도 느끼는 거죠. 내 오늘 내 그 단골 떡볶이집 사장님 안색이 아니야. 이게 사실 뭐를 훈련하는 거냐면요,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는. 그다음에.